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권 유일의 스키장이 드디어 정식 개장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에도 평일 개장날 많은 스키 동호인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과 휴일 동안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대기실이 스키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스키복으로 중무장하고 하나하나 장비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드디어 스키장 개장 시간. 차례차례 순서를 기다려 리프트에 오르고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에도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니 어느새 추위도 잊어버립니다. 서론에 넘어지고 굴러도 즐겁기만 합니다. 추워도 그렇지 이게 되면서 하는 그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2주가량 늦은 정식 개장이지만 기다림이 큰 만큼 영남권 스키인들에겐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손님이 뚝 끊겼지만 올해는 많은 스키 동호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크리스마스 이브엔 200여 개의 콘도 객실이 모두 들어찼습니다. 최근 한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 운영하는 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뭐 한 3배, 4배 정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극한의 한파가 기승을 부린 부산은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곳에 따라 무려 영하 19.3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성탄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